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바빠,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낚시를 못 하다가 이제, 주문진, 친구, 제가 사실 주문진이 고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친구 배 타고 낚시하러 왔습니다. 여기 좀 잡아봐. 그냥 헤드폰 안 갖고 왔나 누구? 문어는 무당낚시에요. 무당낚시 화려하고 피문어는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물소리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물고기 문어가 반짝반짝거리는 얘네를 잡아보고 요거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바람을 계속 긁어야 되기 때문에 체비 손실이 많아요. 체비 손실이 많으니까 터지면은 바로 확인을 잘해야 되겠네. 만약에 잡힐 것 같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부르세요. 부장님 하고 부르세요. 거다 하나 놓고 보고 다 한 여러 개 한 20개 만들어요. 아이고, 내 고향을 놔두고 그동안 이쪽저쪽 돌아다니느라고 이제 막 옛날에는 여기 배가 꽉 찼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배가 옛날에 비해서 한 20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선배들도 많이 없어졌고, 이제 요게 이제 빨간등대가 조문진에서는 여기가 이제 큰 방방제, 여기가 이제 작은 방파제라고 하고, 저 조문진 뒤에는 이제 소돌이고, 저 이제 유람선 오후에인가 이제 나갈 거야. 저기 손님들 태고. 여기는 이제 독고장 배 만드는 데고. 이게, 제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라이브를 켰는데, 이 문어낚시, 이 뭐 먹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문어낚시가 상당히 방송하기가 열악해요. 배도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방송을 하면은 이 시청자와 이 소통도 해야 되는데, 이 낚시를 하다 보면 거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다. 문어낚시는 자주 하세요? 문어낚시는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자주 못해요. 오늘 몇 마리 예상하세요?
20마리. 20마리. 오늘 몇 마리? 1마리. 1마리. 내 친구 한테 가봐야 되겠지.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친구 밴데 입에도 처음 타가지고. 많이 만들어놔. 많이 한 10개 이상 만들어놔. 괜찮아. 선장님 오늘 날씨가 어때요? 기가 차게 좋습니다. 이런 날씨 풍부입니다. 아... 오늘 좀 나을 것 같아요? 바다는 장담하면 안 됩니다. 초석으로 틀린 게 바다입니다. 지금 멋있게 올라오네. 아, 그래? 거기다 올라왔다. 여기 토백이고, 옛날에 스쿠버도 하고 하고, 이 지리는 뭐, 빵상하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잡으랬죠. 이 낚싯배가 거의 외지인들이 많이 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지울에만 다른 사람들이 많지. 내 친구, 토백입니다. 둘이 토백이. 야, 한번 봐봐. 현대오, 현대오지. 정진 현대오. 번호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야, 해올라 온다, 야. 어? 오, 진짜. 많이 넘겼네. 야, 뭐 본 거, 뭐야 이거? 그런가 보다. 올려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올리세요. 어? 잡았어. 모르겠어. 오우. 물에 다 띄우면 안 돼, 띄우면 안 돼, 띄우면 안 돼. 물에 들으면 안 돼, 띄우면 안 돼. 여러 시 갖고 되는 거 봐라. 띄우면 안 돼. 오, 야, 잘 봤다. 야, 오오. 한번 찍어야지. 참 시럽다. 그래도 방생을 면했다. 너 말아, 말아놓고 낚시 뽑아. 잘하고 있어. 아, 장비 싫어하라. 아, 어디다 놔둬봐. 봤지? 난 낚시 유튜버야. 나는 그게 그래가지고 소주 딱 먹으면 됐다.
문어가 이게 동해 문어가 진짜 맛있더라. 그럼 저 라면 돌문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약이라는데 동해 문어가. 전 야들 잡아 먹는 게 뭐 개불 전복. 뭐 사람 몸이 좋은 거 다 먹어. 이 문어가 동해 이 피문어가 피로 회복제도에 보여. 타우린 제일 많잖아. 그래 제일 맛 동해안에서 이 우리나라 피문어 잡히는 게 제일 맛있는 데가 강릉시하고 양양군에서 잡히는 문어가 제일 맛있어. TV에 나오지. 이제 안 잡나? 이게 잡은 난 강릉시나 양양군에 와서 잡아서 먹어라. 단맛이 많이 나고 제일 맛있는 거야. 아씨. 확 풀어놔. 바닥 걸려서 확 풀어놔. 그렇게 풀어놔서 안 돼. 확 풀어놔라고. 풀로노라는 개념이 이거야 이거. 낚시를 여러 개를 다른 이유가 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감싸 안는 거잖아. 하나 빠져나와도 다른 게 움켜잡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를 세 개, 네 개씩 다는 거야. 많이 걸렸지. 이번에 안 빠질 것 같아. 바위에 걸린 것 같아. 이게 문어문 큰 문어면 꿈적꿈적하거든. 그럼 줄을 풀어놓고 다시 씨름을 해야 돼. 나갔지. 야, 그래도 딱 이거 켜놓자마자 이게 잡을 때 잡을 때 이게 하기가 아다리가 잘 안 맞아. 켜놓으면 안 잡히고 끊으면 잡히고. 여기 전반적으로 고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또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모르거든. 그리고 이 배터리가 또 한계가 있다고 계속 켜놓을 수가 없어. 작년에 많이 올라올 때 몇 마리 잡았다고? 60마리 60마리? 한 사람이 13마리 뭐 적게 잡은 사람 5마리. 와. 문어낚시는 자주 다녀봐야지만 언제 아다리가 맞을지 모르는. 야, 씨, 그거 뭐 갈 때 트럭으로 싣고 가야 되겠네. 어디 갖고 가? 오면 잘 잡고. 그러니까 그 배하고 사대가 맞는 사람들이다. 난 이 배랑 맞는 것 같아. 딱 늦자마자 한 마리 잡은. 야, 이거 방송하고 막 이런 찾기 힘들어 이거. 지금 이제 그래도 내가 방송을 좀 짬밥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게 배에서 하는 방송이 제일 힘들어. 배 흔들리지 피곤하지. 그래서 전날 배 타기 전에 절대 술 많이 먹지 말라. 평상시 자기 먹는 게 5분의 1만 먹고 나머지 들어와서 딱 먹으면 괜찮아. 내 아는데도 그 방송하는데 걔는 맨날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먹방 하는데 야 장비도 여기 상우에도 하나 딱 들고 맨날 먹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맨 처음에는 이 방송 용침이 있어갖고 내가 방송 장비를 막 샀거든. 이 배에 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메모리가 한계가 있는데 방송 장비는 계속 쏠 수가 있거든. 영상도 좋고. 야, 영상까지 가갖고 샀는데 우리 아들 보고 당근에 내놓고 팔았잖아. 장비가 크니까 거치가 안 되는 거야. 카메라맨이 하나 따로 다 얘기해. 그지 그지. 줄 다 엉켰다. 다 엉켰지 뭐해. 야 물이 다 엉켰다 야. 물이 확 이렇게 도는 거. 난 문어인 줄 알았네. 아이씨. 내가 돌아갔나 보네. 들어 낚싯대 들어 그만하고. 하나 돌아갔나 보지. 야 오늘 날 진짜 좋다 이거. 날 좋은 모레 대상 오종이 잡혀야지. 아 나 한 마리 잡았으니까. 그런 걸 문어라 그러면 안 돼. 문애. 그런 건 문어가 아닌 문애. 우리 애들도. 그때 핀문어 한번 먹어보고 맛있지?
쌈눈글 대신에 잘 삶아야 돼. 다 기다리고 있다 지금 앞판 문어. 쌈눈글 잘 삶아야 맛있지. 한 5kg 미만 문어는 그날 당일 먹는 게 맛있고 완전 10kg 넘어가는 거는 다리 하나씩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 먹고 싶을 때 빼가지고 바로 칼로 치면 얇게 슬라이스가 날아가지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무례 같은 거 해먹을 때. 아 이것도 무례도 해먹어? 어, 그러니까 다리가 굵은 거 10kg 넘어가는 거. 어... 다리 하나씩 잘라가지고 냉동실 넣어놓고 뭐 먹는다 그래 바로 빼가지고 썰으면 아주 얇게 썰려. 그래서 채쳐가지고 무례 먹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기가 차지.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서 소화가 가장 늦은 게 문어라. 아. 문어는 소화 총 돼서 나오는 시간 18시간. 아. 그 다음이 삶은 계란 16시간. 이 문어 한 1kg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뭐 안 먹어도 속이 든든하다. 아. 소화가 늦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해안 사람들이 장거리 버스 여행 가고 하면 꼭 문어 20kg짜리를 삶아가지고 같이 가져가서. 가다 배고프지 말고. 문어는 먹으면 몸이 좀 개뿐한 것 같아. 아니 타우린이 제일 많은 게 문어인데. 두 종류 중에서 타우린이 제일 많죠. 이 맛이 진짜 틀리더라. 달더라 달아. 어제 동생이 엊그저께구나 가서 부실이 메타 20하고 메타짜리 잡아가지고 소장님 한 마리 드세요 갖다 준 우리 어제 했어가지고. 와. 우리 어제 했다가지고 먹었죠. 이야, 씨, 좀 일찍 올 걸. 나이 솜씨. 그래 일찍 왔으면 먹었다. 빨리 왔어. 이야. 아무 무슨 이런 거는 물에서 나는 생선이지만 뭐가지 다른 순간은 물을 적시면 맛이 딱 가버리고. 물 안 대고 딱 해놔야지만 숙성을 딱 시켜놓고 먹으면 앵간한 싸구려 참치집보다는 훨 낫지. 어제 한 마리 뭐 사람 한 6명에서 한 8kg 되는 거 한 마리 다 먹었는데. 이야. 형제호가 내려오고 사촌. 어, 그러니까 처음 하는 애들은 날씨 잡고 떠들기 좋아. 날씨도 처음 잡고. 나도 맨 처음은 했지. 그 다음, 에휴, 형 대가리 내밀고 말을 이렇게 떠들면 되는데, 그럼 뭐 굳이 방송 잡고 떠들. 977째는 배가 커가지고 길면은 여기서 얘기하면 좌표 안 들리니까 하지만 여긴 다 해봤자 뭐 다 5톤 미만 배들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리잖아. 날은 정말 좋네. 야 진짜 좋다 날. 엊그저께 말 마라 완전 노을이 산땡이 산땡이. 아. 내려가 11시 넘으면 바람 뻥 터져가지고 조기 철수 12시 돼가지고 들어갑시다. 여기가 어디지? 용지. 아 조기호 사촌. 아 사촌 빼도 다 나와있어. 야 다 나와있네. 그 아삭 영포 얼마 전에 저 앞에서 떼복 파던데 꽉 넘어갔죠. 아. 그나마. 살았어? 그럼 가까운, 대부분 수심 5m에서 파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냥 조금 수행해서 나오면 되니까. 한 10m 하면 수행해서 나오면 되니까. 야, 떼복이 진짜 맛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 바닷가에서 주스 먹고. 모래 차글차글 씹히는 거 꼬가지고 쓰레기 위에다 굽잖아. 쓰레기. 삼겹살도 그거 꼬고 뭐 바람을 찌는지 뭐 알았나. 그냥. 그거 다 닦고 먹었지. 그래도 뭐 모래가 자글자글 씹혀도 맛있다고들. 어렸을 때는 조금만 나가도 뭐 저게 꽉 사쳤잖아. 그래. 지금은 없어. 아 그래? 워낙 많이 긁어내버리니까. 이거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 지금 18kg짜리 한 잘고 20만원씩 하잖아. 야 그게 내가 먹어본 조개 중에 제일 맛있던 것 같아. 그것만 두고 끓여도 물이 뻘뻘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그다 부추 썰어놨고 마셔버리면 땡초 조금 써놓고 후추까지 조금 넣고 요만큼씩 해가지고 냉동실 넣고 놨다가 아침마다 해장으로 그걸 딱 간에 두긴 그제 그만. 이 문어 삶은 물도 그래. 아 그래? 물 버리면 안 되겠네. 약간 저거 바닷물 넣고 삶지 말고 그냥 민물에 삶아야지. 라면을 끓여 먹어. 라면이 색깔이
저 피문에 색깔이 들어가 다 빨개져 있다. 면발이도 쫄깃하고 더 맛있고 아주 맛있어. 그냥 라면 먹으면서 국물 한 젓가락 하면 아유 소주 생각이 한잔 절로 나버렸어. 내 작년에 여기서 무척이 잡아뺐거든. 어느 순간 그 32kg 잡는 거를 갖다가 저 형제 저배가 봤어요. 와, 그 다음날 배들이, 사천 배들이 다 몰렸더만. 그래가지고 그 연성 협회에서 낚시 금지 한 달 동안. 야, 사진 찍어야지. 어? 야, 준식아. 이렇게. 야, 준식이. 우와. 야, 다리 두 개 잡고 이렇게. 야, 씨. 짜라. 붙어 있는 다리 잡으세요. 응. 낚시는 우리 하면은. 야, 씨. 맛있겠다, 이거. 다리를 이렇게 두 개를 딱 잡아. 이렇게. 낚시길이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응. 이렇게 잡으시라고. 그렇게 잡아도 딱 풀려요, 그거.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걸 빼라고, 이거를. 그래, 이렇게 딱 잡으면 문어는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리 하나만. 아, 뭐, 얼버려, 이렇게. 일로 와, 야, 일로 와봐. 와, 이렇게. 군대 갔으면 좋은데, 이거. 야. 안 들어. 이렇게 딱 들으라고, 이렇게. 야, 준식아. 준식아, 이렇게 딱 들으라고, 이렇게. 야, 니가 들어, 그냥. 야, 들어. 아이씨. 군대 가면 이거 문간이 소리 들어요. 이렇게 들어봐. 어제 술이 들깬 것 같아. 야. 1kg 짜리네, 1kg. 야, 준식이. 야, 진짜. 제스 기도. 보니까 종이는 거예요. 기억에 종이는 거. 너도 빨리 잡아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12마리 지나간다 그랬죠? 세 번째 때 만났어요. 옛날에 우리 등대 고대가 다 똥골이잖아. 그지? 지금은 도로 막히고 나도 집값 존나리 비싸다. 저기가? 그럼. 전망이 좋잖아. 저 관은 왜 있는 거야? 수역. 물 받아 가는 거야? 어, 물 땡기고. 물차를 보고 물차를 들어 가고. 아. 그래서 우리 이거는 회센터도 다 땡겨가지고 저 남는 물 버리는 거 봐. 뭐야 누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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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야, 한 방에 두 마리. 자, 보세요. 놈이 작은 놈 잡아 먹다가 두 마리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야, 아이 좋습니다. 자, 낚시 풀로세요. 두 마리 한꺼번에 잡는 거야? 네. 큰 놈이 작은 거 잡아 먹고. 아, 진짜. 저걸 잡아 먹으려고. 응. 먹어도 아무 상관 없어. 야. 겁내하지 말고 오늘 이 겁내 물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저 기다리 되게 안 되지. 아, 이야. 야, 야 어떻게 쓰? 야, 우리 한꺼번에 두 마리를 잡어? 힘들기 싫어. 야. 야, 조금씩, 쟤 지나가면 들었지. 앉아서. 옆에 붙어 있는 다리를 잡으셔. 옆에 붙어 있는 다리. 이렇게 잡으라고. 옆에 붙어 있는 다리, 가까이. 아, 참. 여기. 가까이 붙. 여기하고 잡으시라고. 여기. 찍어야. 여기 잡아. 아니, 뭘. 여기. 그래. 그렇게 잡으라고. 그래, 제대로 나온다고. 야. 야.
착하게 살았나 봐. 야, 근데 야, 둥아리가 확실히 오르구나. 어? 어? 야. 야, 그거 해가지고 한국 색깔한테 보여줘봐. 야. 다 제 막걸리 덕분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게 달라고 막걸리 두병. 원래 한 병 뿌리는데 오늘 두병 뿌렸잖아요. 야, 내 두 마리가 동시에 올라. 큰 놈이 작은 걸 잡아먹고 있는 걸 갖다 빼낸 거예요. 아. 올해 두 번째네. 그 작은 거는 죽어 있었어? 죽은 지 얼마 안 되지. 그 영역에 들어오면 큰 놈이 작은 걸 잡아먹어. 아. 올해 두 번째네. 또 내가 대가리 들어. 이야. 대가리 뭐야, 그. 이야. 조용 조용히 절대 떠들지 말 거. 이제 들어왔네 문어가 여기에. 나이 냉장고에. 야, 야, 네가 떨치지 왜 들어왔어? 아이 봐라 그래 잘 잡으라 그랬지. 네가 떨고 여기 어디 왔어? 진짜 내 거야 저거. 2 again. 어? 아, 캐나다 홈. 아, 이렇게 롬 이리고. 그냥 이 명호 애들 손가락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줘. 오, 예. 오. 베리고. 베리고. You or me? 지가 씨바 잡아놓고 옆에 사람들 잡히게 만들어. 아이, 날씨. 감사합니다, 영감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영감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5kg 아니면 방생. 뭐야? 오. 그냥 바닥 들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문어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어 잡는 거.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장님도 좀 열심히 살겠다고 좀 부려봐요. 에? 어? 외쳐야지, 용한님이 들으시죠, 외쳐야지. 외쳐! 그냥 한 마리면 달라면 주나요? 5kg짜리 두 마리에서 한 마리로 줄였습니다. 5kg짜리 한 마리만 주십시오. 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5kg짜리 한 마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영왕님 감사합니다. 영왕님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이고 영왕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왕님 감사합니다. 내가 찍어줄까? 아니 이렇게 이걸 있으면 손으로 들고 치도 정신없다. 그냥 저 올라타는 게 손에 느낌파고 오네 그냥. 형아님 저 의실이 친구인데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님. 마무리 주십시오. 아이고 챙기시러 와라. 이제 내가 잡지 그럼 이제 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다 할 것 같아.
김철이 형님 벤츠 부분은 저 잡을 때마다 하거든요 이거. 시할 때마다. 네? 용환이가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잡으면은 감사합니다 용환님. 낚시할 때마다 하거든요. 네, 이게 맞장구 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하면은 그분도 용환님 감사합니다. 다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 텐션이 올라가갖고. 재밌게 재밌게 다 잡아야지 재밌게. 네, 다 같이 해야 텐션이 올라가요. 집에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벼워지나? 아이고. 야. 조그만 것만 주십니까, 용왕님? 큰 거로 주세요, 큰 거로. 이야. 쭈꾸미다, 쭈꾸미. 처음에 딱 뜯을 때 묵직하더니 나 들어오는데 가볍네. 아이. 용왕님, 의철이 친구입니다. 저도 한 마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크라켄 하나 나와서 대가리 담아. 대가리 쪽에 담아. 머리를 집어넣어야 돼. 머리가 쏙 들어가야 돼. 머리가 들어가야 돼. 다리 붙으면 큰일 난다. 머리가 들어가야 돼. 이거 좀, 진짜 이거 좀 들고 건든 데리고 낚시 풀러놓고 대가리 찍어. 대가리 좀 찍어라. 낚시 듣고 와. 아, 이거 좀 찍어 드려야 돼. 자, 크라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올해 1등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한 네 사람씩 들어야 돼. 세 사람은 못 들어. 달에 하나씩 들어. 야, 들어가. 다리는 문어는 항상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잡으면 힘을 쓴다고. 그렇게 잡으면 미끄러.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아씨,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올려. 아이, 붙었어. 아, 올해 1등이다. 올해 1등이다. 자, 잠깐이. 체리, 그 아빠 자리인데. 너 문어 싫어하잖아. 야, 그래도 이거 뭐, 다리 세 개 잡았는데도 이 정도 되네. 야. 아, 오늘 너무 못 잡았어. 체리, 왜 문어 안 먹어? 이거. 왜 안 먹는다? 응? 왜 안 먹는데? 맛있다, 진짜. 응?